199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텔치, 체코의 백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불타버린 도시,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되 집은 주인들이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도시가 바로 텔치라고 하는데요. 만화를 보는 듯 그림 동화책을 보는 듯한 세계문화유산, 텔치를 즐겨볼까요? 돼지고기 굴라시와 제가 좋아하는 빵, 끄네들리키가 있는 체코 전통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보통 굴라시를 소고기로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끄네들리키는 돼지고기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면 하이라이트한 비슷한 맛이랄까? 체코 전통빵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먹어본 건데 굉장히 부드럽고 소스에 찍어 먹으면 살살 좋아요. 14세기 후반에 세워진 예배당으로 야누스가 1402년부터 1413년까지 군중들에게 체코어로 설교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1391년부터 10년간 지어진 건물인데 18세기 후반에 파괴되어 현재는 1950년에 재건한 모습입니다. 프라하에서 야경을 놓친다면 프라하의 50%를 놓친 거라고 하는데요. 직접 보니까 그 말을 확실히 실감할 수가 있네요. 특히 프라하 북쪽, 프라하성, 카를교, 천문 시계탑 등이 야경을 보는데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홍콩이나 상하이처럼 화려한 야경을 많이 봤었는데 여기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뭔가 되게 잔잔하고 은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미열처럼 그런 것 때문에 더 로맨틱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하나 둘 셋. 저는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 비프 스테이크거든요. 크림 소스가 올라가 있는 머쉬룸 크림 소스가 올라가 있는 비프 스테이크예요. 맛있다. 맛있다.